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주시기가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않아. 내가 시작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한다 함께 할게 있으리라 있지야 하시니라 하지야. 내가 지고 너희에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냈나요?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는데요. 나의 빛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마지막 리더십 캠프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이지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빛이 되신 주.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빛이 되신 주. 홀리한 이분 따위 크고 넓은 주님 계획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네. 겉모습을 난 보시죠. 마음 중심만 보시는 주 나의 찬양해요.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맞나요 친구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됨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 10월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10월 말씀송 다 같이 찬양해 볼 텐데요. 입을 열고 율동을 따라해야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지요. 선생님이 마음의 눈으로 우리 친구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한마음으로 말씀송 찬양합시다. 다 같이 다시 큰 소리로 찬양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일어나 세상을 향해 가야겠지요. 어떻게? 3. 삼손처럼 씩씩하게. 4. 사울처럼 변화받아.
구원의 기쁨 가득한 친구들 일어나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할게요.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맘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할게요. 내 주의 교회는
맡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초등일부 정영철 부감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가을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한 주간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당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여 반 친구들 신방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용훈 강도사님을 통해 주실 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역대상 9장 2절 말씀. 아멘. 특송 시간이에요. 다 함께 이 집은 살아계신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거인이라. 이 교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와 전도로 충성합시다. 충성!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거인이라. 이 교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순종과 봉사로 충성합시다. 충성! 아멘. 정영훈 강도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게요.
친구들, 엘리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엘리트라는 단어는 뽑다, 가려내다 라는 뜻의 라틴어 엘리고에서 온 영어 단어예요. 보통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엘리트야 라고 말해요. 오늘날에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엘리트답다, 뭐 엘리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쓰이곤 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엘리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해방 후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할 즈음이었어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신앙을 갖도록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가문의 족보를 뽑아서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각 지파에서 뽑은 가문의 족보에서도 더 특별히 엘리트들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중에 과연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주시는 엘리트 신자가 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신앙의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유다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된 이유는 유다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설하는 그 시작은 바로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즉 옛 이스라엘 왕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와 베냐민 자손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유다와 베냐민 자손 일부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중심에 모여 살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심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고 또 돌아온 사람들은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새로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최고 중에 최고 엘리트 신자라고 따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 신자일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오직 교회 중심으로 하는 신자예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트는 새 예루살렘인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늦잠 자는 것이 더 행복하고 친구들과 주일에 놀러 가거나 가족끼리 캠핑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엘리트 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 정말 그런 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자는 어쩌면 아주 적은 수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엘리트 신자가 꼭 되길 바랄게요. 둘째로,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에 충성함으로 엘리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10절부터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포로시대 이전에 성전을 섬겼던 대로 포로 해방 이후에도 계속 그 직무를 이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섞여 살게 되었고 포로 해방 이후에 성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던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그곳에서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인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다시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성전도 불타 없어졌고 당장에 먹고 살 것조차 없는 폐허일 뿐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예루살렘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왔던 것이고 그런 그들을 역대기의 저자는 성경에 그들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도록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우수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통해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사명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명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하는 신자만이 별처럼 빛나는 엘리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봉사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주시는 사명은 당연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이에요. 그런 사명을 지키는 어린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찾기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이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어린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감사함으로 발휘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명인을 찾고 계실 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에 성실함을 다하며 특별히 교회로 모이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충성을 다함으로 이 시대의 엘리트 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주한 자들만이 이 성경의 엘리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부족한 점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배드리는 일과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매주일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고 워크북 활동을 통해 설교 노트, 감사 노트, 맥체인 성경 읽기를 비롯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고 있으니 정말 엘리트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고 또 교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짜 최고의 엘리트 신자로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게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아멘. 다 함께 이번 주부터 새로운 헌금송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순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고 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제 표어 재창 시간이에요. 힘차게 표어를 외쳐봐요. 다 함께 표어 준비. 경, 향. 표어 시작.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욥기 42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산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칠게요. 네, 주일학교 친구들, 네,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10월은 가을의 계절이 무르익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 신자들에게는 이 종교개혁의 달로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달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올바른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교리라는 것은 한자로 가르칠 교, 이치리라고 해가지고 원리나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을 말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식을 배워서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또 영어 단어나 수거를 배워서 이 영어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것처럼 이 교리를, 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은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교리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10월에는 이 많은 교리들 가운데 특별히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워크북 4페이지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참고하고요. 그래서 이 10월 달을 맞이해서 이 504년 전에 그 종교 개혁자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엘리트, 이 특별한 신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새로운 달 10월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달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4년 전 올바른 믿음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힘쓴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온전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엘리트로 자라나길 원해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경향교회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익히며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충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든 친구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세상 그 무엇보다 교회를 최우선에 두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길 소원하는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주일학교 광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워크북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문장을 읽으면서 답을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훈련과 준비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정답은 훈련과 준비이고요. 다음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하면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사도 바울이에요. 잘 써주시고 옆에 있는 이 말씀으로 교제해요 부분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목사님도 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이 바울의 프로필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개의 정답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두 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인 사울과 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름인 이 바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찾아보면 되고 아마 성경 구절에 다 써 있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길리기아가 어디야?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날로 치면 이 터키라는 그 나라예요. 다음 문제, 이 사도 바울의 소속 국가는 어디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히 첫 번째 답은 유대가 되겠죠. 그런데 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로마가 이 소속 국가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로마예요. 유대와 로마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답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특이사항.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또는 성도를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10월 워크북에 대한 광고입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에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선한 행동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 거짓된 교리, 이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이 올바른 교리를 온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 표지에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다섯 가지 구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친구들의 몸짓으로 표현해 봤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워크북에는 이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담아봤어요. 이 교리라고 해서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이 504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이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워크북 표지 모델 아직 11월과 12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10월의 생일 축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생일을 맞이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0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선생님과 친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Thank you.
네, 제가 생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10월에 또 좋은 달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과 이 선생님을 축하하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또 살아가길 원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또 자신의 처한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계속하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일학생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광고는 끝! 네, 이어지는 기도회까지 모두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감사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올린 감사 제목들을 함께 볼게요. 초등일부 최지원 어린이, 코로나가 심해지는 중에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며 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초등일부 김연수 어린이, 추석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해요. 초등3부 조향기 어린이,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 감사 또 감사합니다. 초등4부 이서은 어린이,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제목들을 주세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 친구들의 감사 기도 제목 함께 읽는 시간 가질게요. 다음으로 다섯 손가락 기도 시간이에요. 다섯 손가락 기도 순서에 맞춰 강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해요. 하지만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항상 교회에 충성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항상 교회에 충성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잘했어요. 다음은 전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게요. 강도사님이 읽는 기도 제목을 잘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10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영적 엘리트가 되게 해주세요. 10월 워크북이 발간되었어요. 워크북 활동과 칭찬 스티커 시즌3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황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경향교회가 앞으로도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
78.